안녕하세요. 명호컨 안녕한 김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정도로 인체는 미생물의 집합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이길 힘은 우리 면역체계에 있는데 이러한 면역력의 열쇠는 장내 미생물과 피부 미생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내 미생물이 100조개, 어마어마하죠. 피부 미생물이 1조개가량 되는데 이 피부 미생물도 장내 미생물과 마찬가지로 이 병원균으로부터 인체를 지켜냅니다. 즉, 우리 몸은 외부의 피부와 내부의 피부, 즉 내부의 피부라는 것은 내부 장기 점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영양을 흡수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를 한방에서 보면 위기 또는 영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보호하는 기운이라는 뜻이고요. 영기라는 것은 몸의 내부에서 영양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와 영기의 한의학적 개념은 면역력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유익한 균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다는 뜻이고요. 바이오틱스는 생명을 뜻하는데 즉 생명을 위한 유익한 미생물이라는 뜻이죠. 유익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김치에 많은 젖산균, 또 청국장에 많은 바실러스균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된장 또는 청국장 같은 발효음식이 많습니다. 평소 장이나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된장이나 청국장을 즐겨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젖산균이나 바실러스균 등이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물질로서 프락토올리고당, 난소화성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인체는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유익균에 의해서 발효됨으로써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듭니다. 이 샐러리, 양배추, 또 고구마, 미역, 버섯,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 미생물과 인간의 공생관계로 장내 미생물은 먹이를 얻어서 좋고요. 인체는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릭토 올리고당, 락툴로우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안티바이오틱스는 이 항생제를 말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성 질병의 원인인 박테리아를 죽이는 기능이 있지만 장내 유익균까지 몰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이 내성을 키우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나중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받을 때에는 보통 소화제나 유산균을 같이 처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같이 처방을 못 받게 되시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잘 챙겨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평소 피부는 이 촉촉한 피부가 좋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해서 외부로부터 침입되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피부 미생물은 보습 성분을 생성해서 피부 건조를 방지하게 됩니다. 이 알칼리성 세정제로 몸을 너무 자주 씻는 것은 이 피부 미생물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이 피부 건조함을 더욱 유발시키게 되는데 아토피나 건선 있는 분들 또 건조한 피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세정제의 선택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씻는 습관, 너무 이렇게 빡빡 강하게 씻는 습관, 예를 들면 얼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강하게 자극적으로 문지르면서 강하게 씻는 습관은 좋지 않죠. 그래서 아기 얼굴을 피부를 다루듯이 최대한 부드럽고 자극이 안 되는 그런 씻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이 보습제를 통한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떼수건은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줄 수 있지만은 자주 강하게 피부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이 피부 미생물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건조함과 피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내 미생물과 피부 미생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명옥헌 안의원 김진영 원장이었습니다.